외롭네요, 그지요? 안 외롭습니까? 뭐 그냥 뭐 습관이 그렇게 돼서 뭐잘 모르시겠어요? 예. 그렇죠. 사실은 사주 자체가 외로우세요. 사주 자체가 외로우셔서 사람 있어도 내 사람 같지 않고 이거를 갖고 있으라 했고 사람한테 배신, 인간 배신 있잖아요. 인간 배신은 사실은 달고 있으라 했어요. 마스크 한 번만 내려보세요. 인상 좋으시네요. 뭐 그냥 뭐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인상 뭐. 좋으시네요. 결혼 안 하실 겁니까? 뭐그 특별히 뭐 인연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하고 예. 여자하고 예. 내가 마음을 주면은 이 사람들은 날 이용하고 마지막 단임 아니다 이제 딱딱딱 대답해 주시면 돼요. 아, 예. 예, 이용을 하고 맞아요. 몇 번. 예. 몇 번이야? 여러 번? 네. 여러 번. 여러 번이다. 아. 지금 일을 무슨 일을 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거제에서 예. 왔으니까, 예, 조선업을, 예. 오래 하셨어요? 올해, 이제 2006년부터 했으니까. 근데 일적으로는 사실은 진짜로 이동이 보여요. 어떤 게 보인다고 해? 이동. 이동, 아, 예. 옮길, 예. 옮기는 거. 옮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 계획은 있는데, 안 그래도 그, 지금 있는, 쉽게 말하면 팀장, 뭐 네. 사장, 거기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데로 가야 될지. 내년쯤에는 다른 쪽으로 이동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지금 트러블이 있으세요? 아니, 뭐 그런 건 없어요. 트러블이 있어서 옮기는다는 건 아니고, 예. 근데 지금 사장님한테 이동이 있어요. 이동수가. 아, 저한테요? 이동이 있어서 예. 계속 그러면 그쪽 지역에 계실 겁니까? 거제, 예. 만약 이동을 하게 되면은, 거제가 아니고 타 지역을. 타 지역으로 이제 가실 거죠. 근데 예. 이게 저는 타 지역이라고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타 지역이라고 나오고 지금 이리저리 알아는 보셨네. 그러면 뭐, 제가 가볼까? 특별히 알아보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아는 지인, 동생 쪽에서 이제 뭐, 어차피 그쪽으로, 자기가 그쪽으로 갈 거니까 뭐 어느 정도 이 조건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괜찮으니까 그게 이제 한 내년쯤으로. 그래서 저도 뭐 여기 조건은 그런데 괜찮은데 지금 여기도 뭐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럼 왜 옮겨볼까 생각하신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 저는 이그내 여유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거의 30일이면은 거의 28일을 출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저는 진짜 열심히 사시는 거죠. 물론 되게. 그렇게 그런 거는 좋은데 저는 또 다른 걸좀 여유를 좀 즐기고 싶거든. 제가 또이 취미 산 다니고 자전거 타고 이런 걸 좋아해서 지금 그래, 좀 여유를 즐기고 산에 가고 자전거를 타 여자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갈 길이 뭐였지 지금 그 28일을 출근하는데 언제 갑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일하셨으면 오래 일하셨네요. 오래 일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의 트러블이라든지 지금 사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사장님이 아니면 저쪽에서 무언가 갖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 배신도 사실은 있거든요. 인간들의 배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동이 같이 떠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동수가 내가 지금 있다고 있으면 원하시는 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물가를 끼고 계시잖아요. 물가를 끼고 계시잖아요. 근데 물을 조금 벗어날 시점이 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아, 그래요. 지금 물가를 끼고 계시는데 거기서 돈을 못 보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벌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실 정도까지는 되셨잖아요. 아니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뭐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 예. 맞다는데. 특별히 제가 뭐이 모아놓은 게 없어요, 솔직히. 쓰니까. 그러니까. 벌면 쓰니까. 그러니까 또 뭐, 또 혼자니까 또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뭐 와이프가 있고 예. 자식들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죠. 아, 그렇죠. 그런데 당연하죠. 뭐가 팍 웃겼냐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돈을 너무 잘 써요. 아, 예. 그렇죠. 예, 한 달에 뭐 이틀 노신다 하는데 그러니까 금전이 사실은 세라고 했어요. 금전이 나가라고 했는데 뭔가 모르게 거기로 들어가신 지는 얼마 되신가요? 원래 거제분이세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이제 원래 거제분이 옮겨 다니는데 지금 이제 있는 사장 밑에는 지금 3개월 7월 달부터니까. 그러니까 거제에 가신 지. 아, 거제 2006년에 갔습니다. 2006년에. 네. 어디 계시다가? 대구에. 거제에 대한 추억도 많으시겠지만 약간 물가를 조금 벗어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옮기신다고 해가지고 지금보다 뭐 더 월등히 많이 벌진 않아요. 아실 거예요 그거는. 월등히 뭐 무언가가 나한테 조건이 좋고 이러진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내륙이라고 해요. 예. 내륙 쪽으로 조금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막 이게 흩어져서 나가는 게 거기에 기운도 나랑 무언가가 안 맞아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지껏 그냥 잘 버텨오셨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잘 버텼다, 버텨왔다. 뭐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되게 슬퍼요, 지금 사장님이. 굉장히 슬퍼요. 슬프고 뭐 외롭죠. 제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뭐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익숙해져서 그런 너무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뎌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꼭꼭 찔렀을 때 처음에는 아파도 나중에는 그게 찌르는 건 같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혼자 있는 것도 너무 익숙하고 적응이 되다 보면 난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슬픕니다. 그냥 딱 볼 때.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 한과 이게 탓도 사실은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한 잔 기울이고 뭐 그게 이제 습관 되신 거고 쉴 때는 꼭 그렇게 이제 회포로 푸셔야지만 그 한 달이 생활이 돌아가시거든. 가슴이 아프네. 사실은 부모복도 크게 없으세요. 네? 부모복도 크게 없으세요. 맞아. 그러면 부모복이 없는데 내가 와이프복이나 자식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크게는 없으세요. 어디 가가지고 사장님 사주를 넣으면 사실은 뭐 이렇게 저희처럼 신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입니다. 처음이세요? 네, 법사나 스님 사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법사나 스님들 보면 법사라면 뭡니까? 그 저희 같은 남자 법사나 스님들이 보면 스님들 혼자 계시잖아요. 예. 그런 사주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독해야 되고 혼자 있어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근데 사장님이 또 꿈도 잘 꿔요. 저요? 예. 꿈은 아니요. 선물 같은 거는 잘 안 받으세요? 전혀 꿈은 안 꿉니다. 아예 안 꿔요. 예. 꾸는데 기억 못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자고 일어나도 꿈을 꿨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랬나? 왜냐면 선몽을 받는다 해요. 우리 할머니는 선몽. 꿈으로 내가 무언가를 받는 거. 그러면 뭐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뭐 내가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큰일이 있을 때 꿈으로가 됐든 나의 예감 직감으로 됐든 무언가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니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 촉이 좋아요. 본인께서. 아, 내가 이 촉이 그런 뭐 그런 게 좀 좋다는 뜻인가요? 근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꿈을 제가 거의 안 꾸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선몽을 받는다 해요. 선몽 받으시는 분이라 하거든요. 받으시는 분이면 무언가 대단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생각을 안 했다가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는 눈 뜨면 꿈 먼저 생각하거든요.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꿈 먼저 생각하는데 그게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오늘부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꿈에서 이제 솔직히 뭐 그 앞으로 뭐 어떤 그런 걸 볼 얘기하는 그런 뜻인가요? 조상님이 됐든 누가 됐든 이제 뭐 꿈에 나오신다든지 해가지고 무언가 알려주시려고 오시는데 지금 사장님이 그게 뭐 난 꿈꾸는 거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도 나와요.
나오고 예감이나 이런 것도 좋으시긴 한데 내가 내 거를 못 본다고 하잖아요. 내가 내 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주시는데도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살았다거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근데 그거를 조금 왜냐면 이래 됐든 저래 됐든 뭐 부모님 복은 없고 이런데 조상 덕은 있습니다. 덕. 조상의 덕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조상의 덕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전 복도 있습니다.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너무너무 해프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조금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어떻게든 내가 이루고 하려고 하셨으면은 하셨어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내려놨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사장님처럼 그렇게 계시면 하루 먹고 하루 쓰고 이렇게 되시면 안 돼. 그냥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뭐를 거머쥐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사장님한테 문제점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내 잘못 아니겠어요, 그게 솔직히. 그 사람 잘못이지. 그렇죠. 그거는, 왜냐면은 내가 그런 운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는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그런 복은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무언가 내가 진짜 막 흥청망청 썼거나. 흥청망청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돈 쓴 경우가 이제 제일 이게 좀 멀리 혼자 솔직히 술을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지? 한 달에? 근데 다른 게 그 이제 여자 때문에 그 전에 뭐 같이 살다가 뭐 어떤 그쪽으로 뭐 거기서 집을 있으면 그쪽 집을 저는 그냥 몸만 나오거나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주고 이런 식이니까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게 그쪽으로 난 없어져 그러니까 버리고 그것도 이러니까. 흥청망청이죠. 어떻게 보면 내 생각 안 따지고, 하고 따지고 보면 네, 내 생각 안 하고 이제 왜냐면 그런 것만 아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뭐라도 쥐고 계실 거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간사 배신은 뒤에도 따라들어요. 계속 따라들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일하시는 부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여자가 더 크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그 누구를 만날 때 한번 내가 외롭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한테도 홀딱 빠지지 말고 안 만나는 게 좋겠죠. 네? 안 만나는 게 좋겠죠. 사람은 만나야지 외로운데 어디 말 털 데도 없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인연 뭐 특별한 뭐 인연이란 게 있을란가는 모르겠는데 그게 뭐 또 살면서 안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솔직히 뭐 요즘 같은 경우 그냥 뭐 하루 밤 뭐 이런 식으로 보다는 그냥 지금은 별로. 거기서 이제 흥미를 좀 못 느끼겠어 이제는 또 앞전에 좀 그런 게 조금 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놀만 침 다 놀아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나 뭐 나중에 인연이 있을랑가 나중에 인연은 따라 들어요 인연은 따라 드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진짜 고려를 하시고 보시고 그런 것도 뭐 사주나 이런 걸 아시면 전해서 여쭤보셔도 돼요 여쭤보셔도 되고 지금은 사실 그런 거보다 지금 이동하시는 거, 근데 이런 그렇죠. 거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이제는 조금 놈들한테 퍼주지 말고 내 거를 좀 챙기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니, 남 좋은 일만 다 시켰어요. 때까지. 50평생 사시면서 남 좋은 일만 다 시켰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흥청망청 내가 쓴 거 없어. 내가 쓴 거 없으니까 흥청망청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보면 여자한테 다 갔어. 집 다 해주고 내 나 몸만 나왔어. 흥청망청이에요. 따지고 그렇네.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복도 이제는 조금 본인만 조금 생각하시고 본인을 위해서 사시는 그거를 하셔야 돼요. 요즘은 좀 그런 요즘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는 속이 안 좋은데. 아, 저는 너무 좋은데. 괜찮으세요? 네. 술 드시고 이런 것도 괜찮고. 술 먹어도 아직까지는. 많이는 그렇게 안 먹으니까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많이 드실 때 폭주하잖아요. 네, 폭주는. 왜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많이 먹는 거 보이는데 왜 자꾸 많이 안 먹는답니까?
그것도 남들보다는 내가 많이 안 먹어요. 여기 같이 먹는 일에 동료들이나 동료들이 워낙 작게 먹겠지. 동성들보다는 내가 많이 안 먹는다니까. 아, 동료들이 워낙 많이 먹겠지. 아. 동료들이. 네, 이제는 네. 사장님도 적은 나이가 아니시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혼자 계시는 것도 사실 너무 외롭고 이제는 참 이런 말이 너무 한편으로 서글프긴 하지만 우리 지금 이 시대는요. 돈이 권력입니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이거라도 만들어놔야죠. 그렇죠. 이미 거머지셔도 거머지셨을 뿐이 이러고 계시니 속이 좀 상하네요. 진짜 화이팅 하세요. 알았죠? 혹시 나중에 저 산에 들어가서 그럴 살 팔자는 아닌가?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까? 지금 마음은 그런데. 지금 외로우니까 지금 뭐. 그래서 마음.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가요? 당연하죠. 일단 금전을 조금 모으셔야 되겠다. 금전을 거머쥐시는 게 본인의 지금 이 모든 자존감이라든지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큰 요인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